지금 알바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게 10,000원 벌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내 말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과정에서 크게 도움이 될수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고, 그냥 뭐 10,000원 시급 버는 거는 그냥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남자들은 군대를 그런 방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하더라고. 어차피 군대는 가야 하고, 뭐, 짧게 그냥 갔다 편하게 그냥 빨리 보내고 오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2년 버리는 거지.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군대에서 무슨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하세요? 난 인생 전체를 군대에서 배웠어요. 뭘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부터 사람을 이해하는 법, 내가 전공했고 내가 살아갈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기계를 가장 많이 배우는 곳이 또 군대이기도 했어요. 제일 크게 배운 건 사람이었지, 사람. 이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죠. 이제 면접장에 가서 면접관이 물어볼 거란 말이지.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전공 뭐 했고 학점 얼마고 자격증 못 땄고 이거 그냥 딱 보면 누구나 다 하는 기본적인 스펙 아니에요. 그건 다 누구나 같아.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람은 뭘 전공했고 무슨 자격증이 있어서 바로 데려다가 이거 해 그러면 바로 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앞으로 학생이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기계 분야 쪽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래요. 지금 학교에서 배웠던 거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학생을 채용해서 한동안은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그거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투자죠, 투자. 그런 측면에서 그냥 학교만 열심히 다녔던 사람보다는 아르바이트를 조금 해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응대도 해본 사람을 조금 더 선호할 테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뭐 식당보다는 예를 들면 본인이 앞으로 진출할 분야, 그 분야에 대한 간접 경험 내지는 그 분야의 선배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해보고, 아,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네, 이런 것들을 미리 캐치해서 미리 공부를 해봤다든지 뭘 만들어 봤다든지, 물론 그런 관련된 비슷한 경험을 해 봤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선호하겠죠. 이제 이론과 실제를 구분할 줄 알고 현장에서 바로 적응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회사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직업 선택의 어떤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나 그런 사람들과 뭐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좀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호감을 줄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지금 훨씬 취업하는 데 유리할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셨네요. 꽤 오래 하셨는데 여기서 무슨 경험을 하셨고 뭘 배우셨나요?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뭐라고 대답할지 고민 좀 해보면서 하면 좋겠어요. 학교 다니면서 선배들 혹시 만나보나요? 취업 선배들? 학교 졸업한 선배들? 그럼 현장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알아요? 뭐 취업 준비 이런 거는 해야 따로? 아니요. 아는 사람이 그냥 없어요. 지금부터 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찾아봐요? 졸업한 선배들 중에 이 분야를 갔다는 거를? 그걸 학교 선배만 두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지금 나도 학생 입장에서 볼땐 직업적 선배 아니에요, 내가? 그 미술 공부한 게 기계한테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더라. 그걸 나중에 또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쓸데없는 공부는 없다라고 난 말을 하고, 무슨 공부든지 즐겁게, 재밌게 다 해둔다면,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그것들이 쌓여서 나의 모습을 만들어 줄 거다라고 난 믿어요. 지금 현재 내 모습이 그러니까.
그게 직업적으로 쓰이든 안 쓰이든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웠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은 나의 삶을 결정하고 그 안에 내 직업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나는 여기 있는 선배들한테 많이 가르치고, 그 선배들도 지금 전공과 상관없이 각 분야에서 다 취업해서 잘 적응하고 재밌게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배들을 좀 만나보라고 내가 추천을 해주고 싶은 건, 뭐, 요 친구들이 모여있는 카페가 있어요, 카페.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그걸 내가 소개를 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온라인 상으로라도 선배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고, 좀 친해져 봐요. 이게 뭐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는 영어로 그냥 이해해주고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스프링이 있고 코일이 있고 폴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있는 컴, NC, NO, 뭐 힌지는 여기 요 관절, 이게 움직일 때 여기 받쳐주는 관절을 힌지라고 하는 거고, NC, NO, 컴이라는 게 있어요. NC는 뭐의 줄임말? 노멀. C. 클로즈. 아, 클로즈. 응, 클로즈. 클로즈는 닫혔다라는 뜻인데, 닫혔다라는 말은 이렇게 회로도가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지금 문이 여기 열린 거죠? 네. 요게 닫힌 거야. 그럼 여기 딱 닫혔으면 전류가 흘러가죠? 네. 그러면 클로즈는 회로가 닫혔다, 전류가 흘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노멀 오픈은 이게 열려 있다, 이 소리지. 여기서 말하는 노멀은 무슨 뜻일까요? 노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 그렇지. 오, 천재인데. 이 단자 하나가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니까. 그래서 공통이라는 뜻의 common, 줄여서 com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common으로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가, com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가, 지금 전류에, 코일에 전류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NC로 전류가 흘러가겠죠. 그러다가 코일에 전류가 들어가면 NO로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작동을 하면 아래로 내려오고, 전류가 안 들어가면 다시 위로 붙고. 그건 이해되죠? 네. 그럼 위에 있는 두 개가 폴이고, 거기 있는 점선이 뭘까요? 점선. 여기에 폴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그림, 지금 옆에 있는 그림은 폴이 딱 두 개짜리야. 근데 만약에 폴이 네 개짜리를 그려야 한다 그러면 폴을 위에 두 개를 더 그리고 점선을 더 길게 만들어줘야, 이 릴레이에 의해서 여기까지 폴이 작동하는구나 라는 걸 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릴레이를 딱 샀어. 네. 딱 봤는데 이 릴레이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 릴레이는 요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림을 여기다 표시해 주는데, 그 그림이 오른쪽 그림이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왼쪽은 기호고 오른쪽은 실물이고 두 개가 같은 거다라는 걸 표현하는 건데, 이게 이해가 돼야 해요. X1, X2라고 부르는 거는 코일에 들어가는 전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릴레이에 따라서 극성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극성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릴레이의 어떤 구조나 뭐 디자인 설계하는 방법에 따라서 코일이 두 개인 경우도 있고 폴이 뭐 여러 개 있는 경우, 아까 보여줬지만 폴이 네 개 그 이상 있는 것도 있고 뭐 폴이 하나짜리도 있어. 그러니까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기본적인 그래서 기호는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맞아요. 접지라는 말 처음 들어보죠? 들어는 봤는데 뜻은 잘 모르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그라운드예요, 그라운드.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사람한테 오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콘센트 플러그는 전선이 세 가닥인데, 요 두 가닥, 하나, 둘, 요거 두 개. 하나는 전원선, 하나는 돌아가는 리턴 라인이라고 부르고,
요 위아래 이렇게 연결된 구리선이 연결된 게 접지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땅으로 연결돼 있어서 만약에 이런 감전의 위험이 있는 누전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전류를 땅으로 다 배출시켜버려요. 그 브레이크 등에서 마이너스 있죠? 네. 그 마이너스를 자동차 차체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 금속에다가 차체에다 연결을 하는 거야. 그리고 배터리의 마이너스도 차체에다 연결을 해요. 그러면 자동차 그 동체, 자동차 차체를 마이너스 전선으로 쓰는 거예요. 즉, 접지는 차체에다 하는 게 접지예요, 거기서는. 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접지는 마이너스다, 이 소리예요. 이해 돼요? 네. 그러면 전선은 한 가닥만 가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을 싱글 와이어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이 단자를 보고, 아, 어떤 게 릴레이 코일이고, 어떤 게 컴이고, 어떤 게 NC, NO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서, 네. 이런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코일도 부하기 때문에 전기를 소모하게 되고, 코일은 멀티미터로 딱 찍으면 전기 저항이 나오는 단자예요. 그래서 이도저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멀티미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쭉 찍어보면 저항이 나오는 거 두 개를 찾으면 걔가 코일. 그럼 벽에 있는 스위치를 딱 키면 켜지고 끄면 꺼지니까. 이해 됐죠? 네. 자, 근데 여기다가 내가 과제를 낼 게 뭐냐면, 여기다가 앞서서 그림으로 그렸던 릴레이, 그 릴레이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회로 안에다가 릴레이를 네. 넣어서 스위치를 켜면 오히려 램프가 꺼지게 한번 만들어 봐야 해요. 이거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건데, 보통 어려워해요 이거. 근데 잘해요. 잘하네. 맞아요. NC에다 연결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봐요. 지금 그려봐.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스위치를 켜면 램프가 꺼지죠? 네. 이제 과제로 내줄 건 램프가 두 개예요. 네. 램프가 두 개인데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면 네. 램프 두 개가 서로 교차 전멸하는 거예요. 하나가 켜지면 하나가 꺼지고 하나가 켜지면 하나가 꺼지는. 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네. 자, 다 여기 봐요. 램프 두 개인데 스위치를 켜면 이쪽 게 켜지고 네. 스위치를 끄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켰다 껐다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회로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완성해 오는 게 과제예요. 근데 네. 지금 릴레이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네. 근데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디서 배우지를 못해요. 가르쳐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네. 현장에 나가면 제일 어려워하는 부품 중에 하나예요. 또. 그래서 지금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기초부터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현장 나가게 이 업계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될 때 크게 도움 될 거예요.